해명하세요. 내부인님? 뭘 해명할까요? 어그로 꼬시면 곤란해요. 저 지금 채팅창 날아갔잖아요. 애교해. 아, 뭘 애교를 해. 애교해. 아, 일단 오늘 제가 트위터 방송 공지로 3시에 방송을 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일어나니까 3시 44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안다면 알람을 한 두 개는 더 맞춰놨었어야 했는데, 그죠? 애교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학년도 다녀오고 인증해! 인증을 하라고요? 어떤 인증을 해야 되죠? 영수증 시간을 보여주시죠. 아, 근데 제가 영수증을 캡처를 하기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고 한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애교해주세요. 하지만 저 설마 열심히 영수증 잘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제가 영수증 가져왔거든요. 오늘 체크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오늘 오후 12시고요. 12시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들어봐요. 원래 저희 한의원은 끝나고 결제를 해요. 끝나고. 그러니까 11시에 갔으니까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끝나고가 12시니까 12시가 맞죠? 인증 잘 봤으니 사과의 애교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진정해 주시고 설백이 코안에나 먹겠죠. 한마디만 해주세요. 김성윤, 너 이거 채팅창 어떡할 거야. 야! 평소에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통 막 1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오랜만에 막 11시 이렇게 일어나니까 계속 피곤하고 졸리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졸려서 좀 자고 일어나서 방송을 해야 방송 컨디션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진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애교하고 싶지 않아요. 애교 그게 뭐 어렵나? 아잉 뿌뿌 하면 되는데 따라해보세요. 아잉 뿌뿌 아뿌 잉뿌. 어, 화가 많이 나셨네.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을까? 우리 회사에서는 보통 1시간 늦으면 심할사라는 걸 쓴단다. 아, 정말요? 아, 제가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아, 심할사를 써야 되는구나. 심할사. 지금 쓰시는 거는 애교 대본 쓰시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애교했어요? 심할사죠. 아니, 누가 심할사에 그림 낙서를 그려? 이걸 심할사라고 써와! 여러분, 진정해주세요. 지각한 시간만큼 림피트를 하는 건 어때요? 아, 싫어요. 딱 고르세요. 애교 아니면 공포게임. 둘 다 안 하고 싶은데 저 공포게임 또 하면 진짜 이번에 일주일 동안 방송 못 켤지도 몰라요. 오? 오? 아, 잠깐만! 저 BTS 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늦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지각하잖아요. 개근인데요. 개근이었다고? 그럴 리 없어. 12년 개근이었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저 심할서 썼어요. 그러면은 저희 심할서 예고전 봐주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락! 제발! 나락! 아니, 근데 심할서에도 이거 들어가 있잖아. 주황색 글씨는 애교인 거죠. 네, 그쵸. 주황색 부분 에코로 크게 5번 읽어주면 마음이 바뀌지도. 에코라니. 에코는 조금. 제가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서 몸도 안 좋고 한데 너그럽게 토사를 비풀어주시면. 진짜 아픈 사람한테 너무들하네. 김성현, 너가 제일 너무해 지금. 김성현, 너가 제일 너무하다고. 지금
그냥 너가 채팅창 곱창 들고 갔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으이. 아, 저 심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할서. 저 스트리머 설백은 2021년 5월 20일 오후 3시에 방송을 켠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잠에 빠져버려 그렇게 방송을 제때 켜지 못했습니다. 45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설백이 코하느라 못 켰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제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하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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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읽을게요. 죄송해요. 에코가 없었음. 에코가 없었다고요? 에코 안 켜져 있어? 그러면 이거 진짜 내 의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 에코 프로그램 맛간 거 같은데? 이거 봐, 나 이거 켰는데 에코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에코 켜진 것처럼 해주세요. 간다. 설백이 코하느라 못 켰죠요. 귀여웠으니 이제 무지. 이제 봐주세요. 이번만 봐드립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코할 수도 있지. 내일 코해주세요. 응, 이제 코하러 가. 내일도 코하자. 아, 그만해. 아, 난 무슨 애교를 이렇게 자주 하는 애교가 어딨어.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